민자야. 이 아이가 어리석고 가엾어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흥선군이란 호랑이를 속이는 누군가가. 그게 누구인가? 옹주의 연기로 볼 수 있겠는가? 이분은 저 같은 큰 무당도 보지 못한 대단한 연기를 가진 분입니다. 분명 숨어있는 대감의 정적을 찾아내실 겁니다. 최천중을 잡아라. 그 자를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예! 웬 놈이냐? 내 용건이 좀 있어서 저 아내 여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오. 감히 누구의 얼굴을 보겠다는 거냐? 못 들어가는 거냐? 예! 멈춰라! 황주자가 내 얼굴을 본다면 그대는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없어. 그래도 보겠소. 안 됩니다, 홍주자가. 비켜라. 홍주자가. 그대는 내가 찾던 여인이 맞소. 날 다시 기억나게 해주겠소. 이제는 절대 그대를 놓치지도 놔주지도 않을 거야. 동년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대답할 수 없어. 놔주어라.
미안하.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건 예나 지금이라 똑같네. 예전이라니. 날 아쉬워. 아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게 그대를 되찾기에 버린 수고들이었지. 그대는 나의 정인이요. 정인. 미운산 때문이야. 그 고통도 그렇고 해독해야 돼. 안 그러면 점차 눈이 멀게 될 거야. 그대가 미운산을 해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날 중독시키려는 것인지 내가 어찌 알겠어. 3일. 내게 3일만 주시오. 그대가 날 기억해내게 만들 테니. 기억해내지 못하면 보내주겠소. 그대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 대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겠소. 아버님, 소좌 최천중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를 하고 돌아왔음을 고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네 능력에 비해 과분한 광역이다. 주상지원의 은덕을 마음에 새기고 그저 겸양해야 할 것이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이, 오늘 같은 날 좀 따뜻하게 칭찬 좀 해주시지. 우리 나리님은 유독 아드님한테만 엄격 가시다니까. 도련님, 축하해요, 축하. 응? 축하. 축하, 축하! 박수! 자, 일어나세요. 국 좀 떠먹어. 채할라. 응. 뭐 좋은 일 있었냐? 사실 나 오늘 천중도련님 봤다. 그래서 그렇게 해시레시로 섰구나? 에이, 아니야. 안 웃었어. 그냥 보고 좀 놀랐던 거지. 쬐끔한 게 남정네 인물 밝히면 못 써. 야, 그런 거 아니야. 있잖아, 엄마. 천중도련님은 신기해. 이상하게 빛이 나. 다른 사람들처럼 뭐가 보이진 않고 그냥 빛이 나. 신기하지? 너 엄마 말 기억하지? 네가 뭔가 본다는 거. 사람들이 앞날이 보인다는 거. 그건 신명이 주신 축복이지만 사람이 알면 저주가 되는 거야. 네 능력을 절대 누구에게도 드러내서는 안 돼. 절대 안 해. 걱정 마세요, 엄마. 문의 반다리의 딸이지. 우리 집에 와서 구슬할 때 널 봤다. 예, 최가의 도련님. 역시 내 기억대로 제법 번번하구나. 따라가라. 예? 내 사대에서 활쏘기를 하면 올 것인데 시중들 여비가 없어. 네가 오늘 내 종년 노릇을 좀 해야겠다. 죄송하오나. 저는 오늘 의원댁에 약초를 가져다 드리기로 약조했습니다. 다른 아이로 있으시지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거기 뭐 들었어? 죽거라. 내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따라와. 난 도령들의 여흥 뒤치닥거리나 하고 있을 마음 없소. 니 년이 오늘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저것이 아직 겁을 덜 먹었구나. 한 발 더 쏘게. 도련님. 제가 실수라도 하면 쏘라고 하지 않느냐? 예. 멈추시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당장 멈추게. 이야, 장원급제자가 오셨네. 내 절친한 벗께서 오셨어. 마저 쏘게. 멈추라 했네. 이 친구 정색하긴. 그냥 장난이야.
내 명이 안 들리는 거야? 화살을 쏘라고 했네. 도련님! 가서 저 아이를 풀어주고 데려가게. 예. 아주 사람 아주 잡으려고. 아주. 아야, 아야. 고생했네. 술이나 한잔하지. 감사합니다, 선신령님. 천중이 형, 그 구미호가 여운가 그거 제일 먼저 잡는 사람한테 상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 그 사람한테 내가 한 달 동안 형님으로 모시겠다. 오, 야, 구미호 내가 먼저 잡는다. 하는데? 아니, 제가 갈게요. 저기다. 야, 가자. 오, 같이 가자. 같이 가. 산산받침대? 저보다 다 짓밟는 거 아니야? 전준호라는 거 왜 오신 거야? 산수가 없는데? 어디 있는 거야, 씨. 아니, 소리는 여기 맞는데?
물려봐. 떨어져라. 여기서 떨어져 죽어. 없어져버려라. 은규야. 사람들이 불러올게. 버텨봐. 은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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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가 구미호의 정체고 날 절벽에 떨어뜨린 자로구나. 말은 바로 하시죠. 내 산밭을 망칠 뻔한 게 도령들이고 그쪽을 절벽에서 끌어올려 살려준 게 저죠. 그건 조그만 녀석이 말을 엄청 잘하는구나. 근데 너 아까 그 반딧불이들은 어떻게 한 거냐?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신기한 녀석일세. 처음 봤을 때부터 특이하더니. 예? 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급제하여 돌아오던 날 네가 날 보고 있지 않았느냐? 망태기 메고. 그때도 반딧불이 붙은 건지 네가 어딘지 반짝거렸다. 고맙다. 내 은혜는 꼭 갚으니 원하는 걸 말해봐라. 너의 장수 흉내로 그날 밤 산을 내려오다 다친 도령들이 선우시다. 남다르게 굴지 말라. 거친 성경을 누르고 자제해라. 그리 일러거늘. 죄송합니다. 3일간 근신하며 서가에 놔둔 책들을 모두 필사해라. 버리다! 무슨 일이냐? 천한 곳이 인사도 없이 또 경을 치고 싶으냐? 떨어져라. 뭐? 그냥 여기서 이대로 떨어져. 없어져 버려라. 네가 한 말이잖아. 난 다 봤거든. 떨어져라. 은규야? 은규야!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냐? 다행히 천중도련님은 무사하셔. 내가 천중도련님한테 가서 다 말할까? 네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고. 잘 들어. 앞으로 힘없는 애들 잡아서 괴롭히고 뻘짓하면 내가 천중도련님한테 다 말할 거야. 네 은밀한 속마음까지 전부 다.
같은 인연이 감히! 너 저런 자식. 이댁에 최천준 도령을 만나러 왔어. 도령님은 누구지? 이래 미친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들여 보내주시게. 그 친구 내 손님이야. 말이다. 왜 이런 소원을 말한 거냐? 도련님한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그냥 궁금해서요. 워낙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난 남다르지 않다. 내 주위 보통 애들과 같아. 이걸 다 보고 쓰는 게 평범해요? 17에 장원급제한 게 보통 사람인가? 도련님은 남다른 인간 맞아. 아니야. 남다르지 않다고. 나도 실은 북친다. 뭐? 내 아버님 몰래 기방에 가서 북치고 노래한다고. 비밀이지만 네 아기래 진짜 취미다. 아무래도 이거 운명적인데? 뭐? 난 비밀은 아니지만 나도 춤춰요. 뭐? 뒤돌아봐. 뒤돌아보라고. 저 댕기가 여기 묶여있으면 내가 온다는 신호다. 멀리서도 보일 테니 이걸 보면 여기 와야 한다? 뭐 시간 나면 오도록 하자. 뭐
저 무녀가 경감과 양반들을 저주했다던 그 여인인가? 예, 이것이 저주 부적들입니다. 무녀의 저주라. 신문해보게. 내 인연! 어찌하여 저주 부적을 관 앞에 묻었느냐? 저주라니요? 그것들은 제가 최진사 어른댁에 구슬하며 써드린 기원 부적들일 뿐입니다. 너의 사특한 행실을 본 증인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자가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시끄럽다! 인연을 매우 차라! 나리! 그 부적은 최진사 때 큰어른이 죽을 것을 알고 제 어미가 써준 부적입니다. 그것이 어찌 죄란 말입니까? 이놈 또 뭐야? 누구가? 기다리게. 예? 그래? 네 어미가 남의 죽음을 내다볼 정도로 신통하단 말이지. 그렇소. 좋다. 이번에도 맞춰보거라. 그럼 살려주마. 무녀의 목에 칼을 대어라. 예. 무녀야, 맞춰보거라. 내 지금 너를 죽이겠느냐, 살리겠느냐? 안 돼. 절대 안 돼. 입도 뻥끗 말어. 한치 앞치의 죽음도 모르는 게 지금 위험하기는. 너의 미래는 내가 알려주마. 죽을 목숨이 아니오. 허나 내 감은 오늘 해시에 죽을 것입니다. 저로 받지 한 절을 받아! 예. 용한 것이 네 어미가 아니라 너였더냐? 초미부 가경이구나. 어디 오늘 밤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 그때까지 너희 모녀를 살려두마. 오늘 해시에 내가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제 해시가 다 됐는데 그럼 난 이제 죽는 것이냐? 내 무서워서 술이 넘어가야지. 대체 언제 죽는 게야? 만약 살아난다면 내 어머니를 풀어주겠다는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저런 발칙한 것. 이런, 마지막 종이 울렸구나.
너의 허풍 때문에 네 애미가 죽겠어. 이연이 네 능력을 절대 누구에게도 드러내서는 안 돼. 괜찮으십니까? 약속대로 해시입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대감과 현감의 얼굴에 오늘 내내 살이 끼어 있었으나 내가 온 뒤로 대감의 얼굴에서 그 살이 사라졌소. 죽지 않는 거지요. 나로 인해. 참 그 신묘한 아이구나. 이제 내 원인을 풀어주십시오. 그냥 한바탕이라 우물을 놓칠 뻔했어. 이 아이를 가두어라. 네 욕이나 했을 것이다. 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예?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니야? 아! 이거 놓으시오!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니야? 공주라니요. 이 천한 무녀의 딸이 공주란 말씀입니까? 짐이 강화도 용웅궁 시절에 정을 나눴던 여인이요. 그렇다면은 진작에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었겠지요. 어찌 이제껏 홀로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저는 그때의 도련님께서 지금의 전하가 되셨음을 몰랐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대감께 딸을 빼앗긴 뒤 아이 아비를 찾아 도움을 청하고자 옛 마을을 다시 찾았다가 전하가 되신 걸 알았습니다. 내 비록 한미하나 종친인지라 무녀와는 혼인할 수 없었는데 저 여인이 내 아이를 낳은 뒤로 고을을 떠났기에 더 이상의 소식은 알지 못했소. 그간 찾지 않아 미안하네. 전하, 부디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돌려달라니. 네가 태중의 용종을 품고 나온 공을 살펴 상을 내릴 순 있다. 허나 옹주는 왕실의 사람, 어찌 천하 신분을 지닌 너의 딸이겠느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안다. 허나 네가 어미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장동 김문에서 옹주를 잘 대해줄 것이니 걱정 말거라. 전하. 일어나시지요, 나으리. 저자를 당상관에 앉히면 곧 대감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릴 거요. 그럴 줄 알았다. 않소. 좀 풀어주시오. 우리 어머니. 어머니는 어딨소? 옹주의 재주가 참으로 신묘하니 우리 김문에서 요긴하겠을 것이다. 옹주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엄마! 엄마! 대감 아니십니까? 사나운계가 달려오기에 도적대로 오인하여 내 성공을 했지 뭔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객사할 뻔했네. 민가의 멧돼지가 출몰하여 사냥을 나왔던 터에 저희가 성급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이 강화엔 기별도 없이 어인 일로 오셨는지요? 별일 없네. 그저 바닷바람 좀 쐬러 왔지. 송구합니다. 최천중이라고 합니다.
수령이 지나는데 전한 백성들이 어찌 저리 꼿꼿이 서 있는가? 당장 장을 쳐야 마땅한 자들이 아닌가? 제가 그리하지 말라 지시했습니다. 뭐라? 백성들은 다들 자신의 생업으로 바삐 가는 중이다. 수령 한 명 지나간다고 다들 멈춰서 길 엎드려 절을 해대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최경, 자네가 5년 전 현감이 된 이후로 이곳은 완전히 딴 곳이 되었어. 백성들이 부지런한 덕이지요. 이게 다야? 네? 에이, 그럴 리가요. 처리해야 할 급한 안건들이 한 수레 더 있습니다. 그걸 다 봐야 하나? 아, 현감 나리께서 도련님 죽도록 일시키시는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아니, 현감 나리는 산수 도인인지 뭔지 그 도사의 예언만 믿고 말이야. 장원 급제까지 하는 아드님을 이리 붙잡아 두신다니까 그래? 산수 도인 어른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날을 미리 예언한 대단한 술사야. 게다가 아버님의 막역지우시네. 말을 삼가게. 아, 예. 근데요, 얘기 들으셨어요? 오늘 호판대가 맹렬해 같이 온 가마에 옹주가 타고 있었답니다요. 근데 엄청난 비색이랍니다. 그 산내들이 한번 보면 그냥 확 홀려버린 대단한 미모. 아직도 무당 딸 복년이를 잊지 못한. 아니, 벌써 5년 전 일 아닙니까? 게다가 집이고 어디고 싹 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 여자아이는 도련님 싹 다 잊고 어디 시집가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면 좀 미울 것 같은데. 화려한 옹주이시네. 옹주 자가를 매시게 되어 광영입니다. 고명하신 조남을 익히 들었습니다. 이곳의 백성들은 아주 활기차 보이더군요. 예. 강화는 지금 좋은 선을 보내는 일로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가? 좋은 선이라. 그래, 언제 출항할 예정인가? 이틀 뒤에 출항합니다. 이틀 뒤라. 그 사이에 일을 치르기에는 좀 촉박할 듯이. 일이라니요? 전하께서 자네의 아들과 옹주자가의 정혼을 말씀하셨네. 이 옹주자가 앞에서 본인의 혼사를 말하면 민망하실 테니 자리를 옮겨 얘기하세요. 알아봤어? 예. 어머님이신 반달님은 이곳에 안 계십니다. 그래. 그렇겠지. 내가 여길 떠난 지도 벌써 5년이니.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뭔가 이게... 관진 나루토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죽은 겁니다요. 폭약 가루입니다. 폭약이 나루토에? 밀수꾼들이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머니를 감싼 기름종이인데 그게 찢어져가지고 무슨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약은 안전하게 잘 옮겨놓았느냐? 예. 감화에서 네가 할 일에 우리 가문의 성패가 달렸다. 잘할 수 있겠느냐? 예, 아버님. 반드시 좋은 선에 주랑을 늦추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은 결국 제거해야겠지요. 호판대 가만이십니까? 뭐하냐 지금? 좋은 손에 침입하다 잡히면 목을 벤다는 건 알고 있겠지. 왜 실력은 형편없는데 피하는 건 다람쥐 뺨치겠구나. 왜 이러는 거냐? 몰라서 물어?
네가 수상한 놈이니까 그렇지. 들려? 설마 나를 아직도 기억할까? 돌아왔구나. 풍년아. 조원선에 실어놓은 우리 집안의 돈이다. 옹주를 데려가거라. 저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조원선의 출항을 늦추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라? 최영감의 아들이 그리 대단한 인물인가? 용입니다. 대안의 폭약을 실어 안양으로 보내려 한 경감 최경을 구하라. 시키는 대로 다 말할 테니 최천증을 살려주시오. 안양으로 돌아가면 옹주는 증표를 남겨야